방탄에서 가장 작은 지민이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스와킹 리스트. 1번 폴라로이드 모은 거 보기. 제가 작년부터 폴라로이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. 작년 초부터인 것 같아요. 초중반부터인데 막 엄청 많진 않아요. 제가 깜빡깜빡해서 자주 두고 다녔는데 그래도 이거 찍어놓은 거를 한 1년 정도 찍어놓은 걸 보니까 그래도 앨범 하나는 완성이 되더라고요. 지금도 막내랑 같이 폴라로이드를 찍고 있는데 재밌는 거 같고 모은 거 보는 게 소소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. 2번 퇴근 후에 호석이 형이랑 수다 떨기. 아무래도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호비 형이랑 얘기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뭐 제가 힘들 때도 있고 심심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뭐 그런 뭔가 감정들을 많이 나누는데 퇴근 후에 자기 전에 누워서 수다 떠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3번 정국이 방에 놀러가기. 정국이 방이 제 옆방에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종우야 맨날 이럴 때가 많아요. 불을 안 끄고 잔다든지 씻지 않고 잠들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새벽이 늦었는데도 안 자고 있다든지 이럴 때가 많아서 저도 좀 늦게 자는 편이다 보니까 자주 가는 것 같아요. 뭐 불 켜고 자고 있으면 뭐 끄고 간다든지 아니면 안 씻고 자고 있으면 깨워서 씻겨봐. 천국의 아빠가 된 느낌? 재밌어요. 자, 4번 친구 만나기.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뭐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성격은 아닌데 확실하게 이제 제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. 가서 뭐 당구도 치고 뭐 이것저것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. 만나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거를. 5번 카페에 글 올리고 댓글 읽기. 제가 사실은 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SNS를 했을 때 댓글 같은 걸 잘 안 보는 편이었어요. 뭐 지금도 막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막 읽는 편은 아니지만 카페에 들어가면 좀 많이 거의 다 읽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밥 먹었어요? 이렇게 올리면 먹었다든지 안 먹었다든지 먹은 지 한참 됐다든지 이런 글들을 보는 게 정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. 6번 게임. 제가 게임을 정말 못하는데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한 게임을 좀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FPS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진짜 못해요. 혼자 뛰어가다가 막 죽고 막 그러는데 태영이가 정말 잘하거든요. 그래서 옆에서 하는 거 보고 배울 때도 있고 연습할 때도 있고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7번은 술인데 제가 예전에는 술을 좀 안 좋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소의 의미를 두고 술을 마셨을 때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. 뭐 스트레스를 쌓이면 한잔 한다든지.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냥 우리 멤버들이랑 얘기한다든지 다른 식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어느 술이든 안 가리고 그냥 술 한 잔씩 하는 걸 되게 좋아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. 8번 쇼핑. 쇼핑은 정말 무슨 계획을 안 잡아야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사고 싶은 이걸 예를 들어서 신발을 사야 돼 이러고 가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. 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없네 라든지
그래서 그냥 가서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거기서 또 재밌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귀여운 걸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웃긴 거를 보고 그냥 선물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재밌는 거 같아요. 9번은 여행이에요. 여행은 사실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. 근데 뭐 그 외에도 이제 멤버들끼리 다 같이 두 번 정도 뭐 3일 정도 여행을 두 번 정도 갔었는데 역시 왜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. 10번은 마지막으로 10번은 콘서트예요. 이거는 소소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냥 다른 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그냥 크게 받아들일 때도 분명히 있고 그 외에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에서 소소하게나마 더 행복을 느끼고 이런 부분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팬분들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뭐 예전에는 저희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한 부분이기도 했으니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